켈타스, 조지, 아라키르, 다락서스. 켈타스 하겠습니다. 뱃사람 가져갈게요. 무승부네요. 레벨업 하겠습니다. 얼리진 않을게요. 오, 이번에도 무승부네요. 요렇게 되면 신적인 영웅을 타고요. 사람 팔고 남쪽 바다 선장 버프 주겠습니다. 오, 이겼죠? 2딜에 4딜, 배치 체력 33 남습니다. 상 도박꾼 사고요. 변형물 가져가겠습니다. 이겼죠? 오. 1딜에 3딜에 5딜. 마이브 체력 29 남습니다. 잘하셨어요. 레벨업 하고요. 느조스한테 버프 주긴 조금 아까운데? 아, 이거 딜레마네요. 느조스를 안 살 수도 없고, 그러자니? 느조스에 들어가는 2 버프가 아까워서. 그래도 느조스 가져갈게요. 아, 느조스 버프가 안 터져. 느조스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왼쪽. 아, 이러면 다행히 비겼네요. 이겼네? 2딜에 5딜. 테스트 체력 35 남습니다. 이겼구나. 대박이죠, 이러면. 리롤 돌릴게요. 요거 가져가고요. 폭력배 하겠습니다. 위로 한번 더 돌려볼게요. 요거 내고요. 어프는 선장한테. 오, 많이 세졌죠. 오, 상대 엄청 잘 컸네. 다행히 느조스 버프가 들어갔죠. 좋습니다. 3딜에 6딜, 체력 34 남습니다. 폭력배, 도박꾼, 리롤 돌릴게요. 아니다, 요거는 팔고요. 레벨업 할게요. 그리고 도박꾼 내고요. 폭력배로 버프 주고 리롤 돌리겠습니다. 돌릴게요. 잘 나왔죠? 잠깐만, 이러면 풀고요. 도박꾼 팔고 폭력배 사서 성곤니 노미 악무라오 성스러운 빛을 믿고 왼쪽 이겼죠?
2딜에 6딜. 체력 16 남습니다. 바로브. 쓰라, 사고요. 그럼 도박꾼이랑 루저스 사고요. 뒤를 돌릴게요. 히드라 내겠습니다. 늦어서 두 개 낼게요. 근데 결국은 이번에는 기계랑 용족이 없어서 빗송이 사실 빛을 크게 발할 순 없거든요. 빗송은 적당히 쓰다가 협덱이나 월록덱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건 이겼죠. 이들의 6딜, 테스트 체력 16 남습니다. 신발하는 죽었네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 히드라를 한 번 더 사고요. 그리고 폭력 8구 리롤 한 번 돌려볼게요. 응령. 그렇게 되면 응령으로 사자.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오. 잘 긁었죠? 4딜에 6딜에 11딜 오브 체력 5 남습니다. 살긴 살았네. 공허군주 일단 변형물 사고 공허군주 사가지고 사고요. 남쪽 바다 선장 얘를 밀어줬었는데 정리할게요. 위로를 돌려보겠습니다. 늦었어. 육발 과연. 오, 어미인프 신령. 이건 어미인프 키울게요. 이렇게 되면 공허군주를 키울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불안. 불안이 약간 욕심일 것 같은데.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5는 일단 끝난 것 같죠. 4딜에 8딜에 14딜에 19딜에 24딜에 29딜 마무리시킵니다. 샌드 남은 게 패저 얼룩 악마네요. 위로를 돌려보겠습니다. 운명. 그리고 8구야 리로를 돌려보겠습니다. 흉합체. 합체 괜찮죠? 늦어서 팔고요. 불안 후 히드라 정리하고요. 흉합체로 한번 적응. 뭐 다 가져가지 이 정도면. 적응 몇 개 가져간 거야? 8개? 원래 적응이 9개죠? 아, 이러면 다 가져갔다고 봐야 되죠 거의. 조심하세요. 아, 약간 아쉽네. 오, 망한 거 아닌가? 5딜에 10딜에 16딜에 22딜 체력 좀 남네요. 5 남습니다. 아, 아쉽다. 끝낼 수 있었는데. 전자 가져가고요. 아르거스 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팔고요. 뒤를 돌려볼게요. 일단 전자 내고요. 뒤를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엑스나
맥스가 멀록이잖아요. 맥스나 괜찮을 것 같아요. 딜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여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딜을 돌려보겠습니다. 얼릴게요. 이겼죠? 아, 조금 아쉽게 싸웠네. 잘 들어갔죠? 4딜에 10딜에 16딜에 17딜에 23딜 마무리됩니다. 테스. 오, 바로브. 얘는 한 번도 안 만나본 것 같은데? 악마. 악마인데 슈팅 악마인지 지금 클래식 악마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총을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위로를 돌려볼게요. 와. 콤보. 야, 친구 콤보 잘 들어갔네. 아, 이러면 진거 같은데요? 잘못 싸웠죠? 오, 센데? 이러면 독성을 좀더 넣던지 저희도 첨보를 좀 가져가야겠네요. 5딜에 6딜. 체력 28 남습니다. 클래식 악마에 가깝다고 봐야 되니까 요거는 스탯으로 이길 거 아니면 첨보로 이겨야겠죠? 첨보 독성. 첨보 독성.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일단 안 나왔네요. 일단 명인한테 안 들어갔죠? 아, 비겼네. 6.1%. 찾아볼게요. 베스트는 사실 흉합체가 더 나오는 거거든요. 나왔죠? 이렇게 되면 어미인프 집어넣고요. 아, 독성이 나왔는데 콤보가 안 나왔어요. 조금 아쉽네요. 일단 독성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최악으로 싸우고 있는데? 너무 못 싸웠죠? 아, 이거 너무 못 싸웠는데? 4딜에 9딜에 10딜에 15딜 체력 13 남습니다. 이거 질 수도 있겠다. 잠깐만. 생각을 해봐야겠네. 합치 아 이건 안 되잖아. 이러면 독성이 쭈는데. 울 울로 변수를 만들어 보자. 언제든 필요하지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골 넣을게요. 지금 이기는 시나리오는 제가 먼저 때리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때려서 콤보 없어졌을, 콤보 생겼을 때, 그 다음 9울로 콤보를 정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거든요. 먼저 때리고, 그 다음 늦게 맞고. 뭐야? 또 왜 바뀌었어? 아이고 순서가 이상하게 들어갔네. 굴이 또 벗겨졌죠? 아 좋네. 좋네요. 아 이거 숨 막히는데? 1딜에 7딜 체력 6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이겠죠? 어렵다. 가야 되나? 형적인 포즈. 아 얘가 첨보였으면 진짜 깔끔했는데 아쉽다. 일단 이길 확률이 더 높네요. 아 영인한테 제발. 너무 못 싸우는데? 진 거 아니야? 이겼다! 1딜에 2딜에 6딜에 7딜에 8딜에 14딜 마무리 시킵니다. 야, 이걸 이기네. 오, 이겼네요.